일반적으로 소비자들께서 피아노를 디지털 피아노를 구입을 하실 때는 사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보통 이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나 혹은 홍보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구입을 하시게 되면 그 일반 소비자가 보고 구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터치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터치가 디지털 피아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머님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정보를 갖고 계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피아노를 구매를 하실 때 일단은 건반의 터치가 디지털 피아노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소리가 내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연주를 하든 똑같은 음색이 똑같은 볼륨으로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좋은 피아노라 할 수가 없고요. 어쿠스틱에 가장 가까운 소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연주자 느낄 때 아, 제대로 내가 원하는 터치만큼의 소리를 피아노가 내줄 수 있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 디지털 피아노를 구입을 하실 때 자리를 덜 차지하고 헤드폰을 끼고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족들에게 방해를 하지 않고 이런 이유에서 선호를 하세요. 마찬가지로 학원에서도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한꺼번에 몰려드는 시간, 그 시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부분을 조금 덜 생각하시고 일단은 조금 저렴한 디지털 피아노들을 많이 구매하시는데 저는 그런 사운드들이 아이들의 귀를 망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어야만 청음력이 향상이 되고 연주력이 같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음색이 보통 디지털 피아노 광고를 하실 때 다양한 음색, 다양한 악기 사운드, 근데 어떤 사운드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정말 진짜 악기의 음색을 샘플링 한 건지 아니면 전자악기들을 그냥 흉내를 낸 건지 이거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본다면은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데는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교본들 중에 디지털 피아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디 파일이 제품화되어서 나오는 교재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요즘 아이들 뭐 최신곡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OST나 광고 음악 같은 것들도 연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악보 작업을 해주고 미디 파일로 반주를 녹음을 해주면 그걸 들으면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스스로 피아노 연습을 하지만 어찌 보면 나를 위한 전속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들에 맞추어서 학습적인 효과를 높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습이 지루하지 않고 결과물조차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인템포 120의 곡을 80 정도부터 조금씩 높여가면서 연습한 다음에 그거에 완성이 되었을 때 그거를 녹음하거나 동영상 직접 촬영해서 어머님들께도 직접 보여드리고 아이들한테도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가능한 피아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